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. 야 알라. 남성이 품고 있는 건 아이의 시신입니다. 현지 시간 13일 우기에 접어든 가자지구 전역에 최고 3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열악한 하수시설 탓에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은 가자 북부 자발리아부터 남쪽 끝 라파까지 곳곳에서 피난민들의 천막을 덮쳤습니다. 굶주림과 식수 부족, 여기에 추위와 홍수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힘든 가자지구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지부동입니다. 이스라엘이 무차별 폭격을 퍼붓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비판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.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또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했습니다. 미 중부군 사령부는 마셜제도 국적 유조선의 요청으로 후티가 발사한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해상로를 겨냥한 후티의 공격이 잇따르면서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SBS 김영아입니다.